일단은 가집니다. 오늘은 전래동화를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얘기 차례는 이거예요. 보면 톡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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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드릴게요. 읽기. 옛날 어디 작은 마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마을에는 부자 한 사람이 살았답니다. 하루에는 어떤 사내가 부자를 찾아왔어요. 주인어른,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니 3천년만 빌려주시오. 여보시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빌려준단 말이오? 부자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한에는 뭔가 싼 부자에게 내용을 말했어요. 이걸 받아 주사사가 제가 돈을 갚으면 그때 돌려주십시오. 부자는 보자기를 풀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자기 안에서 커다란 금덩이가 나왔거든요. 부자는 금덩이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사내에게 3천냥을 빌려주었지요. 만약 그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이렇게 커다란 금덩이가 내 것이 된단 말이지. 하아! 부자는 금덩이를 꺼내 무척 기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자의 조카가 놀러 왔어요. 부자는 커다란 금덩이를 조카에게 보여주며 자랑했어요. 조카요? 보여주며 자랑했지요. 어떠냐? 아주 좋아 보이지? 큰아버지, 이런 가짜 금덩이를 어디서 얻었습니까? 뭐라고? 이게 가짜라고? 부자는 깜짝 소리쳤어요. 부자는 고사에서 잃어버린 3천 원을 생각하는 속이 상해버렸답니다. 그래서 돈을 지참하는 방법을 곰곰이 생각했지요. 부자는 금덩이를 다시 보자기로 싸서 귀 속에 넣었어요. 아니, 큰아버지, 가짜 금덩이를 뭘 쓰라고 꼭꼭 숨깁니까? 조용히 하거라.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다음날 이웃 마을에서 잔치가 열렸어요. 부잣집은 잔치집에 갔죠. 부잣집은 마을 몰려든 사람을 시끌벅적했어요. 잔치의 분위기가 모를 이 엇갈렸어요. 부자는 갑자기 땅에 치고 통곡했어요. 아이고, 나도 이제 망했네. 커다란 금덩이를 맞아주고 3천만 원만 되어줬는데 번방에 두둥맞았으니 주인이 금덩이를 내오라고 할 텐데 이제 어쩌면 좋을까? 엉엉. 부자는 금덩이를 잃어버렸다는 소문이 꼬리를 퍼져 나갔어요. 부자는 돈이 빌린 사내의 소문이 들었죠. 가짜 금덩이 진짜로 알고 있군. 원래 3천 원을 갖고 많은 돈을 얻어야 돼야지. 사내는 한 달은 부자에 키갔어요. 주인 노릇 지난번에 빌려간 3천 원을 가져왔습니다. 사내는 당당하게 3천 원을 내놓았지요. 그러자 부자는 시내 향해 빙그레 웃었어요. 금덩이를 잃어버렸다는 부자가 웃자 시내까지 이래 신호처럼 눈을 바라보았어요. 자, 이제 내큰 금덩이를 들려주시오. 잠깐만 기다리시오. 부자는 시내가 가져온 돈을 차근차근 귀속에 넣었어요.
태연하게 행동해 보자 해보고 시내는 조심 심 나게 됐어요. 제 금덩이는요? 그래서 서두르지 않아도 지금 곧 들이 꺼집니다. 부자는 길 속에 보자기를 꺼내댔어요. 부자는 보자기를 보이자 번쩍번쩍 빛나는 갑자기 깨달았어요. 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끄, 부자는 서럽다는 드디어 내가 속았구나. 사내는 깜짝깜짝이 가지고 부자 모여 도망갔답니다. 오늘은 이만큼만 해가 될게요. 오늘은 전래동화 읽어줬는데 어땠어요? 하셨나요? 그만 다음에 또 봐요. 빠빠이.